안녕하세요. 화외과 전문의 오창현입니다. 환자들한테 살 빼는 것도 같이 권유를 한다고 하는데. 그렇죠. 살도 얼굴형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. 쉽게 말하면은 다이어트 열심히 해놓고 5리터 솜파카 입고 있으면 살 안 보일 거 아니에요. 엄청 뼈가 예쁘게 작아졌는데 바깥에가 너무 두꺼우면 잘안 보이게 되겠죠. 그럼 이제 판단을 해야죠. 수술할 때 우리가 좀 줄여줄 수 있는 살인지. 보통 대표적으로 이 사탕 문 것처럼 이 빵빵한 사람들 줄여줄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볼살이라 얘기하는 거.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치 후 좀 살이 많다. 그럼 이제 판단을 해봐야 돼요. 저는 이제 몇 가지를 물어보는데 일단 체중도 물어보고요. 지금 본인의 체중이 키에 비해서 과체중인지 정상 체중 범위인지도 판단을 해줘야 되고 이분이 지금 살을 빼야 될 상황인 건지 아니면 수술 진행이 될 상황인 건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죠. 네. 다 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살을 먼저 빼야 될 분들도 있죠. 그럼 환자분들은 다시 살 빼고 오나요? 오는 분들도 있고요. 안 오는 분들도 있고요. 대부분은 동의하세요.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건 수술이 아니라 결과거든요. 내가 더 좋아지길 바라고 내 얼굴형이 내가 마음에 드는 라인을 갖길 원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했을 때 큰 효과를 기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렵죠. 근데 간혹 아주 드물게 아니 선생님 저는 이걸 계기로 동기부여 받아서 살을 뺄 겁니다. 뭐 그렇게 사는 경우가 드물게 있긴 하죠.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. 가장 대표적인 데가 여기에요. 여기. 의외로 턱 밑이 살이 빠져도 반응을 잘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.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정말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할 때면 여기 좀 빠지지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처음부터 있는 사람들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. 그럴 땐 같이 할 수 있어요. 진짜 많으면 안 해줘야 돼요. 진짜로. 얼굴 너무 많다. 똑같은 고생과 똑같은 과정을 밟는데 효과가 떨어지죠. 만족도 정말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고민해야 돼요. 수술 후에 효과가 미미한 사람은 없잖아요. 아, 있죠. 그런 사람은 수술 탓을 하지 않나요? 하죠. 어떻게 안 하겠어요? 검토를 해야죠. 수술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불충분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이 사람의 한계인 건지. 한계라는 거는 뭐 신경의 위치가 뼈의 변화를 가져가기에 안 좋은 위치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. 쉽게 말하면 턱이 굉장히 아래쪽까지 내려와서 많은 변화를 만들기 어려운 분. 두 번째, 밸런스상 더 작게 하거나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크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스톱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. 그걸 검토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수술이 불충분하게 됐다. 아, 그러면은 보조금 해드려야죠. 가능한 부분이니까. 아, 공짜죠, 그때문에. 네, 환자한테 미안한 거죠, 사실은. 아, 환자 시간이란 걸 내줘야 되니까.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됩니다. 저는 보통 수술 후 일주일 정도부터는 이제 슬슬 움직이라 말씀을 드리고 2주 때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거든요. 유산소 운동을 해라. 그냥 산책 정도 말고 내 하트레이트 심박수가 올라갈 수 있는 운동을 해라. 이런 거를 내가 먹는 거에 맞춰 체력 정도의 범위에 맞춰서 꾸준히 해줘라. 두 번째는 철저하게 음식을 싱겁게 먹기. 마지막으로는 한 달 동안 부드러운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요. 빵 먹고 국수 먹고 죽 먹고 그런 거 말고 두부, 계란이지 같은 단백질 섭취에 좀 힘써라. 마지막으로 체중을 좀 줄여라. 그 붓기가 좀 빨리 빠질 수 있게끔. 그 정도의 이제 관리를 제가 요청을 좀 드리죠. 네, 오늘은 얼굴의 살들과 뼈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요. 뭐든지 환자 의사가 같이 2인 3각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목표를 갖고 함께 노력했을 때가 항상 가장 좋은 결과 얻었던 것 같습니다. 박수술인가?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체중 조절을 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결과 얻을 수 있으니까 나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아쉽지만 한계가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. 저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 당신이 도와주셔야지 제 결과를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